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옥상 테라스에 식물들을 만나러 갑니다. 밤새 잘 지냈는지 살펴보고 오늘의 날씨도 알아봅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파라솔을 펴줘야겠어요. 8월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페추니아의 시든 꽃들을 정리해줍니다. 시든 꽃을 따주면 다른 꽃들이 또 꽃을 피우겠지요. 페추니아들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꽃 정리를 해주며 하나씩 살펴보는 게 저의 행복이지요. 씨앗들도 잘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아게라톤 블루밍은 엄마네에서 데리고 왔어요. 재작년에 월동하기 위해서 시집을 보냈었는데요. 더 이뻐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삽목도 많이 하셔서 이새들도 늘어났더라고요. 하얀 일일초도 작년부터 키웠었는데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수영 잡아주며 삽수를 흙에 꽂아놨는데요. 네개 중에 두 개가 살았어요. 삽목도 잘 되지요. 가을이면 씨앗이 생길 거예요. 겨페추니아 오키드 미스트예요. 위에는 중형 페추니아인데요. 늘어지면서 꽃이 작게 피는 아이지요. 다들 씨앗 파종에서 키운 건데요. 장마철에 가지치기 후에 더 풍성해졌어요. 겨페추니아들은 씨앗이 안 생겨서 월동을 시켜야 하는데 저는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웨이브 핑크번을 심었는데요. 이런 페추니아가 나왔어요. 펜시 드레스는 작년보다 더 예쁘게 폈답니다. 씨앗을 최종해서 매년 심으면요.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멜란포디움인데요. 작은 꽃들이 한번 피면 오래 갑니다. 로벨리아는 장마철에 한번 잘라주고 나니까 다시 꽃이 펴서 가을까지 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요, 죽어가던 식물을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꽃까지 피고 있어요. 생명력이 길죠?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블루랍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피는 꽃이에요. 파란색 꽃이 너무 좋아요. 물만 잘 주면 알아서 잘 큰답니다. 삽목도 여름철에 잘 돼서 흙에 꽂아두었더니 이렇게나 컸습니다. 썬그로벨은 작은 꽃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한번 사면요, 월동시켜서 매년 꽃을 볼수 있답니다. 꽃만 있는 저희 정원에 잎이 이쁜 칼라디움들이 살고 있죠? 잘 크고 있어요.
여름은 제라늄들이 휴면기라서 페추니아들이 매력을 뽐내고 있답니다. 다들 잘 크고 있어요. 장마철에 한 번씩 가지를 잘라줬더니 풍성하게 다시 꽃이 폈습니다. 여름 사랑초 구근을 7월에 심었더니 꽃이 지금 예쁘게 폈어요. 여기 보어미들인데요. 여름철에는 제라늄들이 쉬고 있어서 꽃이 없네요. 리갈 제라늄은요, 두 번째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이비 제라늄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애벌레 구근이었던 아키메네스 자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 둘씩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작년에 당첨돼서 받았던 아키들이랍니다. 멕시카나도 귀엽죠? 쭉 둘러보고 나니까 여기저기 거미가 집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싹소름들 보다가 거미줄이 얼굴에 묻었어요. 거미줄이 보이나요? 거미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새 집을 어찌나 빨리 짓는지 아침이면 또 생겨 있어요. 거미 좀 보세요. 많이 잡았죠? 이중화분들에게도 아침 인사를 해야겠지요? 이렇게 옥상 정리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올 여름이 힘들긴 했나 봐요. 잎마다 백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늘에 두었던 흙 진주를 햇빛 자리로 이동시켜야겠어요. 저는 식물 상태에 따라서 자리 이동을 자주 해줍니다. 식탁보를 깔고 분위기 좀 내볼까요? 예쁜 꽃으로 식탁에 장식도 해봐야겠어요. 꽃이 아깝긴 하지만 이것도 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괜찮겠죠? 저희 가족은 옥상 테라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방학이라서 다들 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을 해줄 거예요. 흙진주는 늘어져서 못 꽂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워서 어디를 잘라야 할지 고민하는 거 보이시죠? 아메리칸 블루는요, 물꽂이 해놓고 그냥 놔두기만 하면 뿌리가 잘 나오니까 괜찮아요. 도자기 화병에 예쁘게 장식해 볼게요. 구멍이 뚫린 거라서 거기에 넣어주면 된답니다. 꽃꽂이 수업하는 것 같죠? 꽃들이 이뻐서 솜씨가 없어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되었나요? 이제 여기서 시원한 차 한잔 하면 좋겠지요? 커피 한잔 준비해 올게요. 아시님, 커피가 왔어요. 커피 드세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으니 차 한잔 마시면서 쉬어야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